2018 이스라엘 관광 로드쇼가 열렸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하임 호센 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관광객들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을 많이 찾고 있다며 이번 로드쇼가 이스라엘을 관광하려는 업체들과 경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안전여행 안내와 2019 이스라엘 관광청 마케팅 전략 발표, 2019 여행 동향과 한국 관광시장 동향 등이 발표됐습니다.